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예상대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씩 저렴한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견본주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0분을 기다려 들어가면 내부도 북새통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재건축 단지는 주택 도시보증 공사와의 분양가 산정 갈등으로 분양을 미루고 미루다 후분양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 직전 결국 분양에 나섰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6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조합들도 분양을 속속 결정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까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줄을 잇는 겁니다. 좋은 곳에 청약 기회가 있으면 계속 넣을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그 전세로 살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 사용해서 청약이 가능한 곳에 노리고 있습니다.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값 불안 조짐도 보입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4% 올라 1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0.08%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라서 신규 주택이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다만 대출 규제가 여전해 일부 로또 청약은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